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해운대구,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 구청이고 구의회, 저기 구의회 있죠? 예, 해운대 구의회 왔습니다. 아, 마지막 영상. 제가 이 컨셉을 시작한 것도 해운대 구의회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영상도 또 이렇게 해운대 구의회를 마지막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5월달이었습니다. 뭐, 날짜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5월달에, 그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뉴스에, 우리 해운대구 구의회에서 1억을 가지고 스페인 여행을 갔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와, 근데 나는, 그때 제가 이제 눈이 돌았죠. 왜 구의회래, 구의회는 구의원이면 나는 그냥 동네 뭐 반장이나 뭐 하여튼 동네 뭐 동장 뭐 하여튼 좀 낮게 생각을 하고 뭐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무슨 씨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1억이나 들고 그 정도의 해외여행 스페인을 여행 갈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일을 하나 뭐 하여튼 그런 데 대한 막연하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이상 왜 화난지는 딱히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뭐 화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동네에 구의원 한 명을 어렴풋하게 좀 아는 사람이 한명 있었거든요. 두 명이잖아요. 김성구하고 성민호하고 그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좀 알거든요. 대화도 좀 했고 뭐 통화도 좀 하고 뭐. 야, 근데 뭐그 사람들 수준으로 해서 1억 가지고 해외여행을, 스페인 유럽 여행을 간다. 와, 씨,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김해, 해운대 구의회 전화하니까 언제 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뭐 매달 며칠날 김해공항 몇시 도착. 그때만 해도 잘 가르쳐 줬죠. 지금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메시 오는 거 모른다 그래요, 자기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김해공항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왜 그날 내가 동아대학교 현아 온다 해가 그 당시 현아가 진짜 핫한 인물이었어요. 현아 오면 그래도 조회수가 한2000 정도는 나오는 조회수. 내가 그때만 해도 구독자 뭐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조회수도 뭐 지금도 1000, 2000 나오지만은 그때는 1000이 진짜 소원일 정도로, 조회수 천 나오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날 해필이면 동아대학교 축제가 있어서 현아가 온다고 그랬고, 이제 구의원은 김해공항에 온다고 그랬는데, 아씨,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러면 일단 현아는 저녁에 좀 늦게 오고, 9시인가 온다 그러고, 이 구의원이 7시에 비행기 도착인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헛방 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버스 타고 동아대학교로 가면은 충분히 현안은 볼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거 먼저 갔는데 천만다행으로 딱 걸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내 그때 영상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가 있었는데 딱 그때 이제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의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고 내가 따라가면서 보니까 한 무더기 미리 다 나와갖고 큰일 날 뻔했지. 예, 그래 내가 그냥 뭐 여러분 국민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 그게 MBC 뉴스 데스크에 나왔죠, 그죠? 제가 제보를 했죠. 다행히 제보했는데 그게 또 뉴스 시간에 나와주가가지고 그때 막 5만 명이 한달 사이 정도로 한 5만 명, 6만 명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오면은 현장 중심, 이것도 제가 이번에 고소당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제가 그때 현장 중심에 열린 의회 읽으면서 뭐 현장 중심, 노가다파이가 이랬거든요. 그거를 노가다판이라고 한 말을 또 고소사유에 또 이었더라고요. 그, 왜 노가다판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아, 나는 맨날 옛날에
노가다를 마해서 우리 저 인력 사무소 가면 아니 현장 어디 가시고 현장 어디 오늘 현장은 뭐 어디입니다. 뭐 오늘은 어디 아파트 현대 아파트 현장입니다. 뭐 오늘은 저 사직동 현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이 노가다판에서 현장 어디에 니는 어디 어느 현장에 일하러 다니노 그런 말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무심결에 나온 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어장실에 가볼까? 그렇습니다. 어장님 계십니까? 지금 잠시만요, 의장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네. 아이고야. 자, 우리 해운대구 부어장님실입니다, 요거는. 예, 아따야. 향이 좋네. 이야, 우리 김백철 의원님이 부회장이구나. 난 몰랐다. 그래서. 자, 요. 쭉 보이시. 나는 근데 아직도 지금 이런 사람은 얼굴 봐도 내가 모릅니다. 예, 한 번도 내하고 부딪힌 적 없고, 우리 박지혜. 나 이분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씨.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 어른실에 있나? 안녕하세요. 혹시 송민호 의원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안. 야, 의회 사무국이 붙었네, 씨. 뭐 책 봅니까? 예, 근무 시간에 빵 묵고. 죄송한데 혹시 저 우리 구 해운대구 의회는 언제 갑니까? 해외에 모르십니까? 식사 마저 했어, 마저 했어. 예, 근무 시간에 무슨 빵을 묵고? 그 음악 듣고 있습니까? 그거는. 야, 씨. 아니고 빵 드시고 계셔가지고. 예, 많이 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고 막 직원 한 명이 햄버거하고 빵을 묵고 있길래 책 보면서. 그러면 뭐 배고프면 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근무 시간이고 먹고 배고프면 뭐 빵이고 먹고 뭐야지.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한 명은 앉아갖고 햄버거 빵 먹고 있고 한 명은 뒤에 그 구석에 머리 쳐박고 음악도 음악 내가 그 음악인지 모르면 확인해야 됩니다. 헤드셋 끼고 그런데 음악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음악요? 그럼 헤드셋 끼고 근무 시간에 헤드셋 끼고 뭐 영어 회화 공부합니까? 배 볼록 나온 아이씨. 야, 그 영상이 당긴.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아, 또요 아시는 분 또 만났네요. 아, 그래서 구 의원들은 저 보시면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 엑셀이라든가 뭐 문서 출력 하다못해 우리 단어 영어 단어 중학교 단어장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중학생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시험 한번 봤으면 엑셀은 할 줄 아는지 나도 사실 할 줄 모릅니다. 예, 그런 거 뭐 문서 출력 같은 거 그런 건 할 줄 아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또 예쁘다. 예, 아, 오늘 고등어가 진짜 많네요. 야, 오늘 저 잡아서 꼬아먹을까? 야, 저 깔치고 있었죠? 우와! 저 돌 밑에 깔치가 지금, 와, 아이고야. 깔치하고 고등어, 저거 먹고 전어도 있네, 전어. 예.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가는 게 거의 뭐,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들은 소리인데 구 의원들 1년 내에 딱 되면은 아침에 새해 밝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올해는 어디 가지 안 간데 어디지 그런 거 막 이렇게 버스킷 리스트입니까 뭐 있잖아요 자기 그 희망사항 적는 그런 리스트 막 그런 거를 적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제가 그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 폐쇄 채널 폐쇄 경고 두 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예, 없어졌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 그래서 일단 조금 쉬고 싶어요.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도 막 좀 실망감이 크고
그냥 개돼지로 살긴 살아 그냥 사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민성은 뭔가 좀 지배받고 뭔가 억압받고 이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봐요. 좀 그런 게 많아요. 뭐 말은 다 뭐 도와줍니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쇼츠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동영상 좀 봐주세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뭐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동영상을 그나마 뭐 제가 뭐 대놓고 완전히 후원금 받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11월 달에 전국 투어 한번 진짜 빡세게 한번 놀라고 후원금 계좌 좀 몇 번 올렸더니 뭐 그것도 뭐 왜 계좌 올리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뭐 하여튼 이런 그게 그 후원금 달라 소리도 제가 막 웬만하면 안 할라 그러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 봐가지고 저 11월 달에 정확하게 간다라고 마음 들었으면 계좌 올릴 거고 그러니까 좀 그 동영상 예 그 쇼츠는 저한테 1도 도움 안 되거든요. 쇼츠 말고 동영상 좀 많이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 구의원들은 저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26년 6월 3일 전국민 투표 거부 운동 앞으로 2년 남았죠. 일단 제가 그 좀 충전 좀 하고 싶어요. 아이고 비둘기가 제가 좀 쉬면서 뭐 한 달을 쉴지 뭐 열흘을 쉴지 일단은 조금 쉬고 싶습니다.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새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할 말 없나? 뭐 많이 있었는데 딱히 또 카메라 딱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하여튼 저는 1년 동안 딱 작년 5월 그 우리 해운대구 의회 그 스페인 여행 갔다 오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제 나름으로는 후회 없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나름으로 판단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후회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고소권이 3개입니다. 장재원 국회의원 명예훼손 하나, 김미애 국회의원 건조물 불법 침입죄 하나, 지금 또 해운대 구 의회에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장 하나 들어와 있고 그게 앞으로는 해운대구하고는 철전지 진짜 집안 하기서 내가 자식이 없어요. 나 집안 내력 대대로 이제는 그거 원수지간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해운대 구 의회에 결정타를 특히 우리 동네 그 송민우 의원이 나는 점점 그 양반한테 좀 감정이 좀 없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송민우가 착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동네 의원이라서 솔직히 내가 좀 많이 막 뭣도 모르고 막 억수로 갈갔는데 제가 전국을 다 다녔잖아요. 전국 구의원을 다 만나서 다니고 북구도 다니고 우리 부산에 북구부터 해서 막 우리 송민우 의원 진짜 착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내 솔직히 진짜 좀 많이 감정이 누그러지는데 이번에 고소장 보니까 송민우한테 관련돼 갖고 들어온 게 그 물어봐야 돼. 송민우 의원이 이거 직접 고소한 거요? 아니면은 의회에서 알아서 한 거요? 아니면 송민우 의원이 해례에서 한 거요? 나 그거 꼭 물어보고 싶고요. 송민우한테 관련된 고소권이 많아요. 예. 궁금한데 몇 개는 아니지만 우습습니다, 솔직히. 그래 나는 조금 송민우한테 악감정이 좀 살살 풀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딱 그래 버리니까 또 일단은 물어는 보고 싶어요. 송민우 만나면 어머니 그거 보니까 고소장에 송민우하고 관련된 게 좀 많던데 그걸 지시를 내린 거요? 아니면 의회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딱 1년인데 그죠? 작년 5월 김해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막 딱 이빨 1년 치 않네요.
이빠 1년 치우고도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 더 오바 경과 된 것 같은데, 뭐,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꼴통할 때. 몰랐던 부분들, 이 사회의 또 이슈거리, 생각해야 될 하나의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그, 개돼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실눈이라도, 뜨게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래, 한 가지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명까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20만 명까지만 주변에 좀 홍보도 해주시고, 아니면 막 본인 가족들, 그, 계정해가지고 좀, 한 20만 명만 가면, 뭐, 저도 들은 소리지만, 일단 20만 명까지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근데 20만 명만 가면 또 30만 명 가기는 또 금방 수월케 간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만 명까지가 고난의 길인데, 뭐, 1년이 걸리, 한, 내가 볼 땐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2만, 지금 13만 아닙니까? 12만 7천이니까. 올 연말이면 뭐 13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7만 모자라잖아요. 20만에서. 그러면은, 뭐, 한 2년 정도, 그렇게 떡상 안 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봐야 되거든요. 2년도 더 걸리겠구나. 한번 떡상 해주고, 이래야 아마 2년 안이나 될 것 같고, 그렇게. 일단 구독자가 좀 많아야 제가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좀 동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냥 클릭만 좀 해주세요. 클릭해가지고 다음은 한 10초라도 좀 동영상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한 20만 명까지만 좀 주변에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년 6월 3일 1663 샵 해시태그 샵 1663 전국민 꼴통이나, 왜 전국민 투표 거부이나 이러면 너무 또 직설적이고, 전국민 꼴통이나 라면 꼴통이 무슨 날이지, 왜 꼴통의 날이지 하면 제 채널도 또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제 양심을 걸고 하늘 우르르 맹세합니다. 유튜브 수익금은 몇 프로가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같이 할 겁니다. 예. 어떻게 하든 그 수익금을, 아, 전액은 아니고요. 전액은 또 저도 솔직히 뭐 좀 그런, 예, 저에 대한 저를 이렇게 뭐랍니까, 만족시켜 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예, 그런 부분, 일부분은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생각은 수익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꼴통 식당을 하든, 뭘 하든, 뭐, 커피숍을 하든, 막걸리집을 하든, 그 노무현 대통령 바보주막 같은 것처럼, 그런 거를 뭐, 방송에다가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우리가 사회 좋은 일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 간에 또 뭔가, 좋은 일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거고요. 예. 요는 돈이잖아요. 돈이고, 그, 제 채널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에 꼴통알배의 하나의 뭔가 이렇게 업적, 방송, 우리 동네 방송, 거기에 꼴통알배가, 유명인으로 한번 방송하면 꼴통알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구의원 2명, 시의원 1명 그렇게 뽑거든요. 한 4년 뒤에는 구의원 나오고 시의원 나오려면 내한테 와갖고 머리 숙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아, 자, 마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좀 푹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잃자, 혼을 키자. 얍, 바이바이.